셀프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. 네이쌤입니다. 오늘은 3D 엠보제 들어보셨죠? 네일 재료는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 유행에 따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요즘 3D 네일을 좀 많이 하죠. 곰돌이나 토끼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네, 엠보젤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. 이 제품만 있으면 3D 네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일단 팔레트를 준비해 주시고 픽스젤. 네, 픽스젤을 큐빅 붙일 때 픽스젤 많이 사용하잖아요. 이 픽스젤을 사용할 거예요. 생각보다 이렇게 대용량 사면요 많이 쓰지 않거든요. 뚜껑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좀 쓸어볼까? 팔레트 위에 얹어볼게요. 그 다음에 네,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네, 파우더죠? 아크릴 파우더. 자, 아크릴 파우더를 한 스푼 얹어줬고요. 네, 푸셔 한 스푼이에요. 근데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속 섞어가면서 하셔야 돼요. 원하는 컬러. 저는 핑크색 컬러를 얹어볼게요. 여기서 컬러는 내가 연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만 얹고요.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양을 조금 많이 하면 되겠죠. 여기서 컬러의 양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. 섞어볼게요. 점도는 아주 꾸덕하게 섞으셔야 됩니다. 지금 보면은 제가 한 스푼 파우더로 했는데 점도 보시면 네, 서로 이렇게 붙어 있죠? 네, 이런 점도는 안 돼요. 좀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. 좀 부서지는 느낌으로 내야 돼서 파우더 한 스푼 더 얹어 볼게요. 그래서 파우더는 조절하면서 넣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픽스젤이 없다 그러면 오버레이젤, 클리어젤 사용해도 될 거예요.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점도를 잘 맞추면 될 거예요. 자, 보면은 점도 요 정도도 안 돼요.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지만 네, 안 됩니다. 점도는 서로 잘 붙지 않은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. 파우더 한 스푼 더 추가할게요. 이렇게 해서 쓸었을 때 서로 잘 붙지 않고 하는 정도. 자, 제일 좋은 점도를 확인할 때는요. 이렇게 하고 내가 손에 이렇게 묻혀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끈적해서 손에 조금 묻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파우더 더 얹으셔야 돼요. 자, 파우더 네 번째네요. 파우더 좀 더 얹을게요. 자, 정말 이제 다 따로 놉니다. 그죠? 이제 팔레트에 묻지도 않아요. 섞어도 팔레트에 붙지 않은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었어요. 자, 덜어서 한번 손에 해볼게요. 어때요? 많이 안 묻죠? 네, 요 정도. 점도는 이 정도 해주셔야 돼요. 여기 있는 거를 다 써서 저는 하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컬러 지점토 같아요. 뭔가 젤리 같아서 먹고 싶게 생겼습니다. 자, 손에 안 묻습니다.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.
짠! 네, 완성입니다. 네, 어때요? 엠보젤 살 필요 없죠? 아마 엠보젤 회사에서 절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픽스젤과 아크릴을 이용해서 3D 입체감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는 거.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. 있는 재료 사용하셔야 돼요. 저는 항상 재고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재고 덜어주기 너무 좋지 않나요? 여러분들 이번에 엠보네일 쉽게 한번 도전해보세요. 다음 시간에는 이 기법을 이용해서 3D 곰돌이 네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